내년도 울산시 살림살이에 빨간불이 켜지고 있습니다. 지방세가 500억 원 이상 줄어들기 때문인데 회복기미가 없는 지역 부동산과 산업경기 침체가 원인입니다. 조현우 기자입니다. 막바지 공사가 한창인 테크노산업단지 내 아파트입니다. 내년 초 입주 예정으로 700세대가 넘는 대단지입니다. 하지만 지역에선 이를 제외하고 굵직한 입주 물량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. 내년 준공 물량은 고작 2,700가구로 올해의 20% 선에 그치고 있습니다. 이는 곧바로 부동산 거래소로 불리는 취득세 감소로 이어져 올해보다 무려 828억 원 줄어들 전망입니다. 부동산 경기 침체와 더불어 지역 주력 산업의 장기 불황이 지방세 감소로 불똥이 튀고 있습니다. 기업 영업이익이나 종업원의 소득에 부과하는 지방소득세가 371억 원, 전년보다 11.8% 빠질 것이란 관측입니다. 전체 지방세에서 취득세와 지방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절반을 웃도는 55.7%. 지방 소비세율 인상에 따른 증가분을 제외하고 담배 소비세와 자동차세도 한 몫을 하면서 전체 지방세는 올해보다 522억 원 줄어들 전망입니다. 내년도 아파트 준공 물량 감소는 지방 세수 감소로 이어져 긴축 재정은 물론 세수 증대를 위한 신세원 발굴, 현연도 징수율 98% 달성을 하겠습니다. 매년 지출은 늘어나는데 곳간을 채우긴 힘들어지면서 울산시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습니다. UBC 뉴스 조인호입니다.